요한복음에서 그 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이 전체적으로 말하려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중요한 여러 가지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신앙의 최고의 상태, 가장 우리 신자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 평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따라야 될 모범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그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입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최고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즘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느냐, 뭐 내가 요즘에 뭐 그러니까 영성이 안 떨어지고 있느냐, 이거를 질문할 때는 간단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는가, 아니면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가, 이 상태로 내가 주님과 지금 연결된 상태로 있느냐 아니냐. 이거 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마치 플러그가 저기 아울렛 같은데 딱 꽂혀 있으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고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듯이 간단하죠. 너희가 지금 나하고 연결된 상태로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블루투스라고 아세요? 블루투스가 뭐냐면 비록 플러그가 안 꽂혀 있는 것 같지만 주파수 영역대를 그 안에 맞춰놓으면 이런 거죠. 무선. 무선으로 서로 딱 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성 상태는 뭐냐면 신자가 평생 추구해야 되는 영적 가장 최고의 상태는 이거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앉아있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항상 주님이 현재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래서 서로 긴밀하게 이렇게 어긋나 있던 통로 두 개가 딱 만났는가? 이거를 항상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뭐 성경을 몇 구절 외우고 있고 내가 뭐 직분이 뭐고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에라도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 있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이 연결된 상태로 되고 있는가, 이게 신앙의 최고의 상태입니다. 이때에 우리 안에 모든 복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며 떼쓰며 복을 주세요, 내가 똑바로 살았으니 복을 주세요, 사실은 이런 것들도 필요 없어요. 이 상태가 되면 성경은 약속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일어나게 해주겠다. 모든 것이 다 일어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실 때 어떤 복들이 얻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뭘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사실은 수많은 열매들을 얻고 싶어 한다는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열매들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기도 해요. 마치 씨를 뿌리고 가을에 뭘 거둬들이듯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뭔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뭔가 좀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자라든 뭐 범사가 좋아지든 마음이 평안해지든 아니면 뭐가 풍요로워지고 뭐가 되든 하여간 내가 하나님하고의 신앙생활 가운데 얻어지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얻어지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이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철야 기도를 하고 40일 작전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열매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40일이나 철야 기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40일이나 철야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이 바쁘고 지치면 사실은 저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철야나 그런 작정 기도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40일을 마쳤다, 금식을 마쳤다는 걸로 복이 오지 않는다고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순간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열매를 거두고 복을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간단해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뭘 지키려고 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상태, 이거를 지키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뭐가 맺혀져요? 열매가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성령만 주시고 육체적으로 필요한 건 다 가져가시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필요로 한 모든 여타의 복들까지도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열매의 복을 받는 그 방법이 뭐예요? 조건이에요, 조건. 그 사람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그 사람 안에 있을 때. 요한복음이 말하는 거예요. 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응답이 안 됩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응답이 안 됩니까? 목사님 질문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답도 여기에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볼까요? 15장 7절 말씀.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뭐예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는 조건도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왜 이게 안 됩니까? 언제까지? 뭐 주님 안에 거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말하는 신앙의 최고 상태, 우리가 복을 누리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에서 제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거, 주님의 역사들을 느끼고. 근데 복과 모든 기도와 응답과 역사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이거 지키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신자들이. 근데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신자들이 뭐를 지키냐면 주일 지키는 거를 지켜요. 여러분 주의를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주의를 지켜야 되죠. 그런데 뭐냐면 주의를만 지켜요. 주의를 지켜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물론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예배지만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찾으려 하는 거는 이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찬양을 왜 합니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이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배를 와서 주일을 지켰는데 주님 못 만나고 가요. 그러면 그 주일을 안 지킨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모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삶 속에서든 여러분이 순간순간 이거를 지키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역사,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 감격, 그 기도의 연결 순간을 계속해서 지키며 호흡하며.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기도는 호흡하라는 거는 호흡하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막 기도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하라는 뜻이 아니라 호흡을 하듯이 주님 안에 있는 거를 절대 끊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를 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쉬고 할 수 있습니까? 밥 먹을 때도 기도해요? 막 먹으면서도 내가 이걸 기도하는 걸 놓치면 안 되는데 밥 먹다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고 내가 밥 먹다가 기도를 안 하네요 하면서 막 계속 씹으면서 막 기도해야 되겠어요? 막 볼일 응거 화장실에서 싸면서도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신자들을 보고 미쳤다 그러는 겁니다. 기도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거죠. 물론 기도는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때 있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있지만 정말 기도가 호흡이고 우리 삶의 모든 역사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 있는 연결 상태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핸드폰 오래되면 이 전선이 아세요? 이렇게 아무리 좋은 전선이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겉은 멀쩡한데 속이 딱 끊어진.
그러니까 피복은 멀쩡하잖아요. 근데 속 안에 있는 전선이 딱 끊어져요. 근데 이게 끊어졌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눈으로는 모르잖아요. 간단하죠? 불이 안 들어와요.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신자들이 처음에는 끊어져도 몰라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자기 그 가지고 있는 걸로 버텨나가거든요. 근데 가지는 걸로 버티다면 뻔해요. 몇 시간, 몇 달, 조금 지나면 바로 방전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연결해야 되나, 빨리. 선을 바꾸든지 연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평생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것이 주님의 이 영적 상태, 이 영적인 결합을 끊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이제 신앙의 최고의 목적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이런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려 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뭘까요? 신앙이 오직 하나님과의 연합입니까? 만약에, 물론 이거는 최고의 신앙의 최고의 지고지순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신앙의 전부일까요? 영성을 가끔 공부하시는 분들이 간혹 실수하시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즘 주변에서 막 뭐 우리가 영성 하는 어떤 신앙의 은혜 뭐 이쪽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영성, 우리 신학에서 말하는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연합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영성이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최고의 신앙, 그 최고이긴 맞지만 신앙의 전부일까요? 만약에 그러면 영성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 저는 가끔은 교회가 교인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만약에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 정말 조그만 수도원이라도 하나 마련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1박 2일로라도 그런 데 들어가면은 밤새도록 말하면 안 되죠. 침묵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가지고 있다가 나오게. 뭐 이런 수도원을 꼭 전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의 가장 최고의 상태이긴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냐는 거예요. 그게 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교회에 나와요? 우리가 뭐하러 교회 나와요? 그냥 진짜 내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집에 가면 외롭잖아요. 물론 저희 집은 안 외롭습니다. 애들 때문에 정신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다 컸거나 혼자이신 분들은 무슨 걱정이에요? 집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정말 골방이에요, 골방. 기도하기 딱 좋은. 그럼 거기 들어가서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왜 교회를 나와요? 왜 주일에 교회를 나오고? 다 수원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의 진짜 모습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합됨을 보세요. 지금 너희가 내 안에가 이 내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과 연합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과 연합하는 것을 배운다고 하면 비로소 서로가 연합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하고도 연합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도 연합이 된다 그러면 인간하고도 이제 충분히 연합될 수 있음을 서로가 배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되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이 우리 안에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된 것들처럼 저들이 연합을 배우면 진실로 주님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이해되세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의 비밀은 이렇게 서로가 안에 있는 연합 통해서 뭐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과 연합을 통해서 인간들 스스로도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인간들의 모습만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 사람하고는 같이 일 못하죠. 목적이 달라요. 저 사람은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정치가 달라요. 저 사람 나 살아나온 환경이 달라요. 저 사람은 나랑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이게 교인들이 하나를 말하고 연합을 말할 때 항상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예수님이 이 마지막,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하는 유언의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라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복이 오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기도가 응답되고. 근데 그거를 통해서 진짜 뭐를 말해주고 있느냐, 뭘 말하고 싶으느냐, 너희가 하나 되는 걸 보여줘. 너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걸.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이 너희가 내 백성임을 알게 될 거다.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 일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수도원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 가운데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공동체임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음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의 진짜 목적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 그게 뭘까요? 인간이 온전하게 되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더라 하더라도요, 그것이 온전함의 끝은 아니래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하고 일치의 상태에 있어도 이게 사실은 온전함의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를 통해서 뭐를 배워야 돼요? 예,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었던 것처럼 저들도 뭐가 돼요? 하나가 됨을 비로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거는 전혀 다른, 보세요. 신과 인간은 전혀 이 바디나 몸을 이루는 체계, 재료가 다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핏덩어리와 육체예요. 그런데 신과 연합이 돼요? 전혀 다른 이물질인데, 기름과 물과 같은데 연합이 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냐면 연합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럼 너희들은 안 된다고 그런다거든요. 아이고, 저 양반은 뭐 완전 나랑 달라요. 뭐. 생각도 다르고.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23절 보면 분명히 저들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라 그러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진짜 온전한 신자, 하나님이 바라는 천국에 들어가는 신자가 뭔지 아세요?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겠다고. 그들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온전해진단 말이죠. 우리 안에 갈등, 불화, 시기, 미움, 이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됨을 배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될 것은 이 다른 우리가, 뭐 지금은 몇 명도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막 500명, 1000명 있으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인종, 지역 아마 한국 사람만 있지는 않겠죠. 뭐 미국 사람, 우리 청년들은 뭐 중국인, 뭐 스페니쉬 다 있는데 모두가 이 전혀 다른 사람들도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가 가질 진짜 온전함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 돼야 되거든요. 마치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몸이 하나 돼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신 것을 깨닫고 그들 모두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목적이 하나, 주님이 하나, 교회도 하나,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 안에서요? 교회에서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 다른 어떠한 것도 품고 안을 수 있는 사랑이 그 교회에 있을 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할 때 어떻게 결혼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정말 다르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극과 극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어떤 음양론에 따지면 남자는 수컷, 여자는 어떤 암컷, 뭐 이러니까 전혀 모양새, 생김새, 성향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인 거거든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남자애들끼리 놀고 여자애들은 원래 여자애들끼리 놀고 같은 종류끼리.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어떻게 사랑을 해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만나서 살아요?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진짜 다릅니다. 사람들이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근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화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이 많아서 그래 내가 집사니까 양보한다 이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면 그 흘러넘치는 잔이 물이 연결되어 가서 그 사람하고 연결되는 것. 그래서 사랑에서는 이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누군가가 먼저 필요합니다. 항상. 누군가가 뭐냐면 그 사랑을 가진 사람. 내가 먼저 가진 사람이. 그러거든요, 보통. 왜 꼭 나만 먼저 해야 되는데, 목사님? 사랑을 받으셨으니까. 왜 나만 맨날 용서해야 되는데요? 먼저 그 사랑을 받으셨으니까. 깨달으셨으니까. 왜 나만 봉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분 안에 넘치는 사랑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이 봉사하는 거고요.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 양보하는 거고요. 항상 먼저 그래서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 될 때는 그 사랑을 깨달은 그 사람, 먼저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레리 도비라는 흑인 선수가 있어요. 미 프로야구에서 두 번째로 발탁된 흑인 선수인데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팀에 들어가는 1949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흑인이 프로야구에 들어가는 유래가 이 사람이 두 번째였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인 그 행보였대요. 당시에 이 레리 도비가 나오니까 전국의 라디오 청취자들이 귀를 기울였답니다. 도대체 얘가 얼마나 잘하기에 감히 흑인이 돼갖고 프로야구 선수가 됐냐는 거죠. 당시에 구장에 3만 명이 모였답니다. 저 흑인 놈이 얼마나 잘 치나 보자 하고 쳐다봤대요. 그 긴장감에 이 레리 도비가 첫 타석에 서자마자 삼진 아웃됩니다. 들어가자마자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다음 타석이 그 자기 구단의 최고의 강타자인 조 골든이에요. 근데 조 골든이 나가자마자 또 바로 삼진 아웃 당해요. 그리고 나갔더니 똑같이
자기도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일부러 삼진아웃을 당한 거예요. 무안해할까봐. 치면 내가 홈런 내가 치면 영광이 될 텐데, 저 흑인 놈 한 방에 콧대에 꺾어줬으니 기분 좋을 텐데, 인기를 끌을 텐데, 흑인이 무안해할까봐. 여러분, 미국이 인종차별이 원래부터 뭐 지금은 없다 그러지만 해결된 나라가 아닙니다. 불과 몇십 년 전이죠. 여러분, 1968년도만 해도 아직까지 미국에 그 물론 우리가 사는 우리는 지금 인종차별 어느 정도 조금 느끼기도 합니다만, 황인종에 대한 흑인에 대한 그 차별이 강력했죠. 1960년도만 해도 미국이 차를 타면 백인과 흑인이 버스 앞뒤로 나눠서 탔대. 그죠? 그러니까 같이 하나 되지 못한 세상이었어요. 항상 분리되는 세상이죠. 니는 이쪽, 우리는 이쪽. 1968년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연설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연설이었어요. 내가 죽거든 나를 위해 긴 장례를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긴 조사도 하지 말아주십시오. 또 내가 노벨 수상자라는 것과 그 밖에 많은 상을 탄 사람이라는 것도 언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날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들 위해 살려고 노력했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려 했으며 전쟁에 대해 올바른 입장을 취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또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기 위해 했었으며 인간다움을 지키고 사랑하기 위해 몸바쳤다는 것이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68년 2월 4일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자기 고향이죠. 애틀란타의 에버니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 설교 뒤에 두 달 뒤에 그는 암살당합니다. 총에 맞게 되죠. 그의 나이 39살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아직까지 인종차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백인과 흑인이 섞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후로 급물살을 타게 되죠.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 버스에 탔다고 해서 백인과 흑인이 분리돼서 앉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먼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왜 사랑이 없냐고요? 사랑이 없어요.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 연합과 일치 가운데 예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자기의 시간을 내고 누군가를 해서 희생하고, 마틴 루터 킹은 자기 목숨까지 내놨잖아요. 39살이라는 자기의 인생까지 걸고 사랑을 갖다 베풀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미국이 지금 뭐 백인과 흑인의 분리는 없다고, 외면적인 분리는 없지만 내면이 섞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연합과 일치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하나를 말할 때 외형적인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연합과 일치를 얘기했어요. 교회가 연합과 일치 진짜 하나 되는 거는 뭐 흩어져 있는 두 교회가 합집시다 이래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몇 개 교회가, 다섯 개 교회가 그럼 우리 하나 합시다, 예수님이 하나 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외형적인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진정한 연합이 일어날 때 그의 내면에서부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그냥 예수를 믿다가 앉아있다가 아니라 그 안에 진짜 예수를 만나고 있는 지금 그 작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말 영적인 화학작용이 일어나잖아요. 막 섞이고 막 은혜 받고 가슴이 뛰고 똑같아요. 그런 역사가 사람들마다 일어나면 교회도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는 그런 연합과 일치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 이 유언의 끝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되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마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 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다. 이렇게 요한복음 18장이 시작되거든요. 너희가 하나 되라라는 메시지를 마치시고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드디어 이 기드론 시내라는 것은 그 죽음의 골짜기예요. 이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갔더니 드디어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골고다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면서까지 마지막으로 교회에 남기신 유언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하고 연합이 되듯 서로가 연합이 되라는 거예요. 신앙은 이겁니다. 신앙은 이게 우리 최고의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상태를 만나서 최고의 상태이듯 당신과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교회로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혼자 골방에 들어가시면 돼요. 다 수도원으로 가시면 돼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하나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저 주님과의 연합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사탄이 절대 가만 안 놔둡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는 방해하고요. 환경으로 방해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요. 병으로 방해하고요. 하여간 우리가 기도 못하게 우리가 주님과 일치하려고 하면 사장이 갑자기 뭐 마음씨 좋은 사장이 그날따라 막 화를 낸다 할지 갑자기 막 사건이 터진다. 하여간 사탄이 어떻게서든지 내가 주님 안에 못 있게 하려고 막 정말 별 난리를 칩니다. 방해를 해요. 사탄은 어떻게서든지 우리가 기도 연합 주님 상태를 못 있게 해요. 우리 마음을 흔드는데 천재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 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존재도 사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흔드는 것을 제일 잘하는 존재도 사탄이에요. 사탄은 정말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흔듭니다. 그 바울이 그렇게 권면해요. 교회 에베소서 4장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감옥에 있어도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 온유, 오래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뭐하라? 용납하라.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래요. 하나 되려면 뭘 동원해야 되냐면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 오래 참고, 사랑. 그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저 사람을 용납해야 된대요. 저 사람 하나를 용납하려면 진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납해야 된대요. 용납. 그 다음에 서로 그럼 평안하게 하자. 평안의 그 끈으로 안 흩어지게 꽁꽁꽁꽁 묶으래요.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 왜 바울이 교회가 하나 되는 걸 힘써 지키라고 말할까요? 사탄이 교회가 하나 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야, 쟤는 네가 말할 때마다 토를 날잖아, 쟤. 쟤는 네 밥 먹을 때도 째려보더라, 야. 쟤 눈이 돌아간 게 아니야. 너 싫어해서 째려보는 거야. 쟤 말할 때마다 그러더라. 쟤 말버릇이 아니야. 너한테 감정이 있어서 그래. 사탄이요. 교회를 찢으려고 정말
근데 교인들이 그런 말 들으면 서운하니까 싸워요. 저 집사가 오늘 나한테 기분이 안 좋구만.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나왔고 본인 기분이 나쁜데 나한테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그걸 잘하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가진 걸 다 동원하래요. 사랑, 용, 다 동원해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거를 꽁꽁 끈으로 싸면서 지켜라.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냐고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 한성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이걸 인정하자고요. 우리가 주님의 연합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게 어렵듯이 하나 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수천 배 똑똑한 사탄이 여러분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해, 들었다 놨다. 줬다 폈다. 진짜 참 별짓을 다 해요. 옆 사람을 동원하든 마음을 어쨌든 막 사고가 나게 하든 뭐 하여간 별 들었다 놨다 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지키라. 끈으로 꽁꽁 메워서 절대 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지키라. 왜냐하면 그게 주의 뜻이거든. 너희가 하나 되는 예수님의 유언이 그거거든요. 교회 하나 되게 해라. 절대 교회 하나 되게 해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잘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위해 기도하면서 은혜로 함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한성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